매달 1일은 해양 안전의 날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나가시겠지만 혹시 매일 나가는 바다에 뭐 별다른 일이야 있을까 하고 마음을 놓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해양 안전의 날을 맞아 선박을 점검하시고 안전수칙도 살펴보시고요. 해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양 안전에 관한 의식을 되새기며 항해와 조업 작업하시죠. 조석 정보 보겠습니다. 고조가 전날과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씩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고고조는 전날보다 44cm 상승해서 705cm가 되겠고요. 군산은 29cm 오른 549cm로 예상됩니다. 파고는 남해 먼바다에서 1.1m까지 일어서 높은 편이겠는데요. 그 밖의 해역은 낮게 일겠습니다. 수온은 황해 10도 안팎, 남해안과 제주가 16도 내외, 동해안이 약 15도가 되겠습니다. 선수만에서 조류 알아보면요. 가장 빠르게 흐를 때 약 2.5노트가 되겠는데요. 북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23시 19분에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해양 지수는 인천항에서 보시죠. 오랜만에 해상에 바람이나 파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평온하죠. 외해와 내해 어디에서든 원활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양 안전의 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시죠.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